AF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코스닥 시장 쪽에서 외국인이 1,7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현재 이 시장 상황 조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. 예, 말씀하신 대로 좀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지난주까지 좀 나타냈었습니다. 새로운 악재는 아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악재로 인식되는 재료들이 중첩이 되면서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세게 나타났었는데요. 일단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회복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졌었고요. 또 여기에 중국 쪽의 규제 리스크 그리고 또 실물 경제 지표 부진에 의한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았었고요. 여기다가 이제 미 연준의 어떤 테이퍼링,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이 결국에는 좀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이 이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 규모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금 이제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. 그래서 1,180원 선 부근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좀 국내 외국인으로 하여금 어떤 차익 실현 욕구 혹은 매도 압력을 좀 높이는 그런 구간으로 갔었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이 이제 지난 주말에 테이퍼링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좀 나타났고요.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거죠.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이제 부진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테이퍼링이 이제 연내에 개시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지연되는 그러니까 우려가 좀 완화되는 측면이 오히려 좀 투자 심리 개선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중국 쪽에서도 이제 인민은행이 중소기업을 뭐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제너럴 미팅이라든가 조금 더 시계를 넓혀 보면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경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제 추가적인 좀 낙폭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또 빠르게 좀 반등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시장 자체가 좀 꼬인 것 같습니다. 수급이 좀 꼬이면서 시장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결국에선 좀 수급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와야 할 텐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1,18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1,165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. 뭐 추세적인 하향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? 일단은 좀 상승세는 어느 정도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달러 인덱스가 이제 93선 중후반까지 상승폭이 확대됐다가 결국에는 이제 94선을 좀 넘어서지는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지금 92선 후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. 또 여기에 이제 지난주를 계기로 외환 당국에서 이제 구두 개입도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외국인의 이제 매도 규모 자체가 이제 지난주와 같이 크지 않다라고 보면 환율은 어느 정도 이제 뭐 1,160원 선을 중심으로 좀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국내 수출이 사실상 계속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뭐 좀 달러만 놓고 보면은 좀 공급 우위 현상이 어쨌든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어쨌든 좀 지난주를 계기로 조금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